멋진 삼촌 만나러 오는 거야. 삼촌? 누구죠? 어? 야, 뭔가 멋있다, 뒤태가. 누구지? 와! 아, 어떡해! 안녕하세요, 수영 선수 박태환입니다. 윌리엄이랑 벤틀리가 저의 영상을 많이 매일매일 보고 또 수영을 좋아해준다고 해서 놀라긴 했는데 보게 돼서 되게 기분이 좋았던 것 같아요. 아침부터 밧줄 안 타는데 애들 때문에 밧줄도 올라오고 안 하던. 어머머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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
어머. 우와. 애들 빨리 와야 될 텐데. 이야. 아, 저렇게 기다리는 거야? 저 이벤트 한번 보여주려고. 대박. 언제 와요? 그렇지. 아니, 언제 와요? 들어가기 전에 눈 감고 들어가야 돼. 빨리 가야 돼. 힘 다 빠져. 눈 감고 가야 돼? 응. 어떤 삼촌일까? 눈 감고. 와, 이거 진짜 이벤트다. 자. 자. 어? 삼촌 어디 갔지? 됐다. 삼촌 언제 와? 여기. 뭐라고? 내려옵니다. 내려옵니다. 어? 뭐야? 어? 뭐야? 어? 와. 안녕하세요. 나의 우상이 눈앞에 나타나면 어떤 기분일까요? 이렇게 긴장된 경우 처음 본 것 같아요. 바다의 왕자 마리모이. 뭐? 바다의 왕자 마리모이. 뭐야? 바다 왕자 마리모이? 누구야, 그거? 부끄러워. 이렇게 조언을 넣어줘서 너무 감사드립니다. 오늘 잘 해야 되는데 뭔가 미션이자 미션이어서. 넉넉하지 않은 환경에서 살고 있는 친구들은 있거든요. 좀 도움이 되려고 1m 수영 하면 마스크 10개씩 기부하기 위해서 윌리엄하고 벤틀리와 함께 도전합니다. 마스크 없이 지낼 그 날을 꿈꾸면서 해밍턴즈와 박태환 선수의 뜻깊은 릴레이 수영 도전입니다. 멋있는 도전이에요. 과연 도전에 성공할 수 있을까요? 윌리엄은 너는 한 100m 할 수 있지? 아, 100m. 한 번, 두 번, 세 번, 네 번 할 수 있지, 수영장에? 벤틀리가 뺀 너. 아. 아니, 나 3살. 아니, 몇 살인지 아니고. 3살? 몇 살인지 아니고. 3살? 2살이야? 어. 두 번 할 수 있어, 두 번? 한 번 하고 올 수 있어, 수영장 안에? 표정은 지금 벌써 열 바퀴 돌았어요. 몸풀고 수영할까? 네. 봐봐. 자. 어, 올라갈 수 있어? 하나. 왼팔. 오이, 잘하네. 힘들어, 안 힘들어? 안 힘들어. 안 힘들어? 운동신경이 좋은가 보다. 오, 엄청 좋아. 10초 동안 하나, 둘, 셋. 오. 오, 이 근력 봐. 열, 됐다. 과연 벤틀리. 같이 잡고. 자. 하나, 둘, 셋. 넷. 아이고. 소감하게 안 올라가세요. 좋았어. 좋았어. 잘했어. 형이는 잘해서 선물 줄 거예요. 어유, 감사합니다. 어떤 선물이죠? 삼촌한테 수영복 받고 오늘 더 잘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? 와, 이거 잘하면 엄청 하겠다. 바뀌었어. 얘는 안경. 내가 한번 안경 맞출게. 너 쪼르르. 오! 와. 이야! 마린보이 태환 삼촌! 펀치랑 귀에 똑 부러진 어깨까지 피지컬이 남다르네. 월드클래스의 위엄이 느껴집니다. 멋있네.
야호 풍덩. 나한테요? 윌벤드슨 물 정말 뭐 거침없죠? 거침없죠. 윌리엄. 주소는 돼요? 여러 개 던져줄 거예요? 주소기? 잠수해서 가져와야 돼요. 너무 재밌다. 예. 이게 더 주소가? 네. 어? 어디 갔지? 다시. 너무 잘해. 펜은 펜 할 수 있겠어요? 자, 형이 하면 나도 합니다. 다 죽을 수 있어요? 이거 다 죽을 수 있어요? 여기 밑에 있는 거 다 어떻게 할 거야, 펜? 반대로? 야, 진짜 최고다. 하긴 누가 손으로 하라고 그랬나? 뭐. 왜 집어오라 그랬지? 야, 평범함은 거부합니다. 잡아야지. 잘했어요. 달라는 것도 신기술이야. 주웠어? 어디 있어? 4개? 4개 한 번에. 어디 있어? 4개? 3천도 놀랐어요. 한 번에 4개 있었나? 맞추고. 아이, 좀 더 멀리 던져야 돼. 멋있겠다. 와, 너무 재밌겠다. 아, 태어난 삼촌 잘 놀아주네. 안 힘들어. 운동은 운동 신경이 좋은가 보다. 아니, 나 3살. 3살? 아니, 몇 살인지 아니고. 아우, 삼촌 민소. 어? 훗날 미래를 보면은 저는 딸아미와 아들아미 이렇게 낳고 싶다는 생각이 들긴 하더라고요. 네. 뭐, 기회가 되면은 뭐, 예, 네, 출연하면 좋죠. 약속!